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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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너와 나 아까 형에 대한 자 그러면은 일단 룰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악플이 있기를 최근에 해봤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화를 내거나 웃음이 터지면 안 됩니다. 왜냐? 어린 아이 앞에서 30대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이 30대도 애 같은데 늙은이 취급해. 아니 몇 살이야 너? 뒤질래? 인생 선배들로서 악플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연한 모습으로 악플 읽기에서 저희가 대처하는 걸로 이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앵몽찡님께서 말씀하셨다. 앵몽찡. 땅콩, 오이, 감자. 땅콩, 오이, 감자? 뭐 감자야 내가? 아니 내가 왜 감자냐고. 아니 형 그 누구도 형이 감자를 한 적이 없어. 견자희님, 제가 6학년이었을 때랑 키가 똑같네요. 형동님께 카툰 망하고 영상 올리고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반응? 카트를 좋아해서 형동을 봤는데 형동이 카트를 안 올리면은 그래, 까먹을 수도 그래, 있죠. 카트를 계속 올렸단다. 근데 진짜 악플을 가져왔구나. 오케이. 자희 비싼 차 태워주는 카푸어들.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 아니 형동님 공원 산책로에 자라다만 수심이 닮은. 아 근데 나는 의미적으로 넣었을 때 정말 좋은 이야기 같아.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사람. 사람 약간 그렇게 생각할게. 더러운 걸 딱 닦아버리는. 카트원도 딱 닦아버리고. 뭐라고 해. 개새끼. 미안해. 방송을 이 세 명에서 안 했을 경우 견자희, 성우지망생, 바나나, 홈파리, 형도 근무 시간에 노트북 가져와서 카트라이더 하다가 들어오는 손님 신경도 못 써서 잘릴 것 같은 야간 편집하려. 요거는 잠깐만요. 아니 야 폭발이 너무 신의 직종이다. 내 꿈이었지. 보조금 좀 주냐? 그래도 그 세계관에서는 카트라이더가 안 망했네. 자희님이 방송 안 했다면 그래도 작았겠죠? 맞는 얘기지. 아니 맞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방송과 유무의 실제적인 거는? 아니 아빠 다리 어떡해. 야!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 어? 나는 돼. 아 그래. 아 근데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신체의 변화가. 그치. 아니 그거 맞는데 그거 맞는데 네가 설명한 게 더 꿀바다. 그래. 오해를 하실까봐. 그 나이 먹으시고 연애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뭔 말을 합니까? 행복만 하세요. 개새끼가. 아니 여기 결혼했어. 헐 우리는 그래도 친한데 오빠는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남겼을까? 예 카트라이더 1시간 독방에 가둬서 아이템 좀 안 하기. 아니 카트 왜 계속 가? 차라리 견하도 달리기 시합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거 팩트야. 엔간한 카트 경기보다 견하도 달리기가 시청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원래 와나나를 좋아하고 있는 난쟁이 똥자루 견자이와 코를 계속 높여 견자의 앵글에서 보이는 콧구멍 면적을 넓혀가면 그녀를 잠깐만 뭐라고? 콧구멍 면적을 넓혀서 그녀를 밀어낸다. 이거 발상 자체가 너무 잼민이 아니야? 초등학교 어디야? 이거 뭔 잼민이 드림이냐 리얼? 아니 이상하다 너 왜 빡치지? 왜 넌 왜? 아 내가 키가 작아서 얘 콧구멍만 보고 있대잖아. 나는 콧구멍을 얘 밀어내잖아. 나는? 카트라이더 망했어. 카트 망했어 또? 그만 망해! 형동님 나이에 유튜브 하기엔 좀 늦지 않았나? 왕아님은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웹툰 작가 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견자이님은 제가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악플 달 의미가 없네요. 화이팅! 뭐요? 나만 당했는데? 근데 유튜버가 나이가 좀 많잖아. 야 동호 형 알아? 동호 형? 동호 형은 나보다 다섯 살 형인데 결혼하고 애기 낳고 유튜브 카트라이더 하고 계셔. 어? 어
죄송해요. 세대 차이 느껴져서 방송 못 보겠어요. 보지 마. 보지 마, 이 새끼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니, 잠깐만. 나도 동색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아니, 이게 찐트는 하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와나나님. 와나나님과 견자님과 띠동갑인 19살 여고생입니다. 깨르륵. 한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인생은 굴러가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동님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드릴게요. 머독은 안 돼. 형동 누구냐요? 머독 등본 떼면 내가 나와. 아니 등본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요. 근데 나 혼인 신고 해버려가지고 등본에 이제 머독이가 안 나와요. 어 이거는 혹시 형동님의 뒤꿈치를 한번 보여주시나요? 어? 왜? 어? 와나나 형동 뒤꿈치 닮았어. 어? 형도 뒤꿈치 닮았대요.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야 잠깐만 야 아니 야 너무 네? 원색적인 비난 아니야? 아니 잠깐만 내 페라리 쳐줘 인사해.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원하나님 박보검 닮았어요. 형동님 차은우 닮았어요. 어 김채원님 자이님 닮았어요. 반가워요. 뭐야 하면 안 돼 이거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차은우 씨 컷 한번 하실래요? 왜? 어? 견하독 두 명이 군필자인데 눈치껏 자이님도 입대합시다. 맞지? 일리 있어. 좋은 거 맞아? 아야 얘 뭐야? 못으로 찌른 거야? 키미 마로야? 뭐? 뭐? 너 왜 이래? 너 왜 그래? 십지탄 그만하라고 이씨 손마디에서 뼈 총알 나감 십지탄. 알았어. 자 일단 형동님 품절남 견자이 매진 임박 기원 원어나 현수막 크게 쳐놓고 재고 정리 90% 쓰일 걸어가도 안 사감. 90%는 그 야. 사람이 전부잖아. 나를 너무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아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자 이거는 자희님한테 뭐야 읽히면 내가 한번 읽어줄게 뭔데 너 또 그 감정 섞어서 말할 거잖아 아니야 이거 자희한테 하는 거 같아요 자희한테 1번 바지를 사면 자투리 천이 서비스로 2번 대중교통 타면 기둥만 잡고 안 닿는 손잡이 양보해주는 대인배 3번 입을 가로로 덮어도 다 덮을 수 있어서 아무렇게도 덮는 쿨함 4번 더운 여름날 주변 그림자 때문에 선크림이 적게 쓸 수 있는 재력정신 5번 아동복으로 옷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제력 6번 조금만 양심을 버리면 어린이 요금이나 청소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담함 7번 땅에 떨어진 돈을 더 빨리 줄 수 있는 민첩감 자야 한마디만 할게 안돼 12번까지 있어 견자이 스텔라이브 2기 지원에다가 나이컷으로 탈락 근데 너도 아이돌이니까 나이 제한이 있지 그렇지 형동 솔직히 요새 컨텐츠 할거 없다고 징징거릴 수 있어서 지갑은 가벼워도 마음은 편하 타격 안 받았지? 타격 안 받았어 견자이 매지컬 원어나 메디컬 형도 밥 줄 걸. 개새끼야. 아 씨발. 야 이 사람 비행하세요. 비행하세요. 와 메디컬 밥 줄 컷. 와 개쩔었다. 내가 너 인생 타임어트 1등 시켜줄게. 형 어떻게 해? 아니. 악플이 써본 적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이님 너무 예쁘시고 형동님 너무 멋지세요. 끝. 너무 고맙다. 진짜. 내 것. 아니 되게 열받는 게 악플 써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희님 너무 예쁘시고 방송감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형동님 영상 보면서 항상 웃고 있습니다. 방송감 좋으시고 너무 재밌으세요. 뭘 해도 재밌으셔서 항상 성공하실 것 같아요. 고맙소. 네 다음 질문. 저 견하독으로 3인시 한번 해볼게요. 어! 문 띄워주세요. 오케이. 견! 원어너 잠깐만 이상하지 않아? 잠깐만 와 감다디 독 형독독 병신 뒤질래? 아니 이 새끼 아, 잠깐만 아니 3회씩 아니잖아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악플들한테 지지 마세요 아 그래 오늘 진짜 그래, 고생했어 그래. 나도 자 화이팅 항상 견자단 견자단? 불독 완호군이 화이팅 완호구?
야, 그 너는 지인이랑 섞였네. 나는 강아지랑 섞였고 여기는 해외 야, 영화 배우고. 네, 끝났어. 아, 끝났구나. 오케이. 아. 일단 이 악플 읽기에 난 느낀 점 한 명씩 말해보자면, 우선은 뭐 이런 거 처음이었는데 늘 이런 관심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악플도 달아주시고. 좋았어요. 그거 떨어뜨리지 마. 남들보다 빨리 떨어진다. 아 이거 잠깐만, 캠이 좀 더러워가지고. 야, 캠이 너무. 야, 씨. 오빠, 수생님 카메라 잘 닦는데. 네 얼굴 닦아줄까? 덜 자란 수생. 너 그걸로 화장 지워줄까? 괜찮아요. 어차피 덜 자라가지고 덜 지워줘서 괜찮아. 야, 웃음, 웃음. 저는 악플 좀 남겨주세요. 좀 슬퍼. 관심을 가져주세요.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한번 해보았는데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걸 보니 카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소. 여러분들 진짜 악플이든 뭐든 좋으니 제발 카트라이더 로그인 한 번만 제발. 조용히 해! 아이씨, 조용히 하세요! 오늘 기원들은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무튼 나는 견하덕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 견하덕 화이팅! 화이팅! 진민이 얘기해도 소감을 안 물어볼 그래. 것 같네요. 제 핸드폰이 살아서 다행이고요. 저는 던지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도 갤럭시로 바꿔야 돼. 통화 녹음이 정말 중요해. 사회 초년생한테는. 네, 재밌었습니다. 원래 견하동 영상을 다 봤었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근데 오빠, 응?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뭐해? 이제 뭐하냐고? 오빠 개인 방송? 이 악플이 컨텐츠? 카트가 잘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도 견하덕 오랜만에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큰 컨텐츠 따로 준비한 게 없거든요. 없었지 사실. 근데 진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트로 끝나고 나서부터 사운드가 안 빈 채로 모든 게 알차게 끝나버려가지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맞아. 그럼 호스트분께서 여기 방송 오늘 저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잘 자세요. 안녕. 뭐? 아닌가? 사람들이 인사를 받았는데 무릎뼈를 치자. 매력이에요. 매력이에요. 네, 저희는 또 다시 견하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방종해? 나 빨리 갈 거야. 안 해? 진짜로? 혜연아, 뒤질래? 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혜연아. 오오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바지 입어. 바지 입어.